아주 가득 학생들로 가득 찬 식당. 혹독한 주문이 시작된다. 만두 한 병, 잡채 한 병, 만두 하나, 잡채 하나, 치즈 떡볶이 하나, 콜피스 하나. 네. 어, 알았어. 아저씨, 저도 삼행시 지어주세요. 삼행시? 네. 네. 저희 안 지어주셔서 너무 섭섭해요. 여기 사람들도 많아요. 이름 저. 송지현이야. 송지현. 현 이런 현자 마라. 네. 이름을 받자마자 즉석에서 삼행시를 짓는 아저씨. 어디 금방 건가? 이름 석자 정도야 뭐 2분 만에 뚝딱이요. 아, 생각이 나세요? 아, 뭐 가끔 이렇게 바쁠 때 하면은 좀 그렇고 헷갈릴 때도 있고 생각이 좀 나죠. 그런 거 아닌가? 오, 낮이 왔다. 야, 나. 아유, 급하게 지니라고. 아이고. 오늘 주은아, 우리 집 주식은 떡볶이 난다. 은근히 눈치 보면서 수북히 담지 마라. 배춧값 올라 죽겠다. 대박. 이게 뭐지 이게? 이거는 송혜교 피어와 부럽다던 지연아. 뭐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현빈이 만나고 싶으면 비누 눈치 쓰면서 피부 관리부터 해라. 나 피부 좋은데. 피부 관리 너무 제대로 하고 있어. 짱짱.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는데. 아, 졸업생. 아저씨 여태까지 그래 많이 해놨지 그래? 와 진짜 감사합니다. 어 아저씨 여기 제 이름 있어요. 누군데? 영어리 건데. 네. 당연하게 붙여놔야지. 이름부터 적어놓으셨어요? 네. 아저씨 작년에 제가 제 이름 꼭 적어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수능 잘 치게 달라고. 근데 아저씨 여기 붙여주셨어요.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정성을 다해 표현해 준 것이 고마웠다. 그거 보면서 힘도 더 내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 받아서 열심히 했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다시 와서 보면 기분도 좋고 다시 되돌아볼 수 있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렇죠. 지난 3년 동안 아저씨의 손에서 탄생된 삼행시만도 500편이 훌쩍 넘는다. 노하우가 있으세요? 노하우라 하기보다도 저 같은 경우에는 첫 글자 뭐 문화재라 하면은 문화, 문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첫 글자 하고 애들 특성과 성격도 전부 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문구를 쫙 나열해 놨을 때 애들이 보고 공감이 가고 좋아하지. 그렇죠. 삼행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시간 날 때마다 신문을 본다는 아저씨. 세상 물정을 알아야 살아 숨쉬는 글귀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이 있는 건지. 나라 망신의 상하이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구만. 하, 하도 기가 차가 말문이 막히네. 이제는 별별 희한한 일들이 우리나라를 건드리는구만. 야, 생활 자체가 정말 잘 지내요. 갖가지 기사를 가지고 매일 20편 이상 삼행시를 짓는데 아저씨의 마음을 넣어서 한자 한자 만들어낸 글귀들. 세상을 울린 안타까운 소식도 아저씨를 거쳤다면은 희망이 넘치는 삼행시로 재탄생한다. 어떻게 쓰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참 회사를 한 20년 동안 다녔는데 거기서 우연찮게 퇴직을 하고 자 우리 떡볶이 기업 했어요. 평생 한눈 한번 안 팔고 성실하게 살아온 아저씨. 실직을 했지만 용기를 내 아내와 떡볶이 가게를 차렸는데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대로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매일 절망과 싸우고 있던 아저씨.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던 중 그때 우리 내가 회사 다닐 적에 삼행시를 쓴 적이 있어요. 뭐 심창에 농담 삼아 이래 썼는데 사람들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기라요. 떡볶이 들어오세요. 동네 가게의 상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아래쪽에 떡볶이 가게 연락처를 남겼더니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삼행시요? 아이고 예, 삼행시 괜찮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떡볶이 드세요. 또 무엇보다 내가 좌절하고 있을 때 이 삼행시로 통해 가지고 내가 다시 힘을 얻고 뭐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할까. 삼행시가 참 은인이라고 할 수 있죠.